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자주 뵙게 되니까 이제 제가 점점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보다 이 교회에 정이 들어서 지금 교회를 바꾸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전도사님, 제가 살아있게 있을 때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도 참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목사님의 찬양도 잘하시지만 여기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근데 교구 찬양이 어떻게 성가대 수준 정도로 이 교회는 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밥입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은 의미를 주는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체득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대한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적어놓은 글을 보았는데요,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269회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단 3번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가져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단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책이요, 그리스도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요, 앞으로 세워질 그리스도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과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남다른 무슨 초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의 삶에는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생활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전한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그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는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말하길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따를 때 가족을 버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고 터득해 갔습니다. 만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버려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처럼 그렇게 레디컬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전문성인 일을 통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일이 주어지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숨을 거둘 때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된 것처럼, 백세를 살았던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저 에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동화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숨을 거두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못할 때 괴로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어갔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1937년에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교회를 나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손쉬운 기독교, 값싼 은혜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은혜로 받았다고 하여서 신앙생활이 값싸게 취급되고 또 모든 것이 다 쉬워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치워야 될 대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출발해요. 사업 쫄딱 망했다가 완전히 절망하고 삶의 모든 근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절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리도 취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신앙생활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좀 더 그리스도의 삶에 가깝게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치료해야 될 대가가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 딴 길을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히틀러와 대항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틀러에게 그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저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서 37살에 꽃다운 나이에 주님 앞에 간 그런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워서 딴 길을 가게 되면, 주저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더 큰 대가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했는데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우리가 거부하게 될 때, 주저하게 될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 이런 거예요. 형편은 곤란한데, 몸은 아픈데,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인데 그 안에는 하늘에서 주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철이 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꼬꾸라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이 풍성한 삶, 그리고 옳은 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용기,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이게 다 풍성한 삶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두려워서 피해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아퀸피스라는 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라. 쉬워요 여러분? 내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맞아요. 그럴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그런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까워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뜻을 훼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덜 가지려고 노력하라. 은혜가 되나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있어요. 이 80억의 인구 중에 연간 수입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80억 인구 중에 1% 안에 있는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3세계 아프리카 사람들은 3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없어서 결핍과 빈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쌓아놓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해. 무엇이 치러야 될 대가입니까? 내가 더 얻어야 될 상황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이 될 때, 내가 더 가져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희생과 자신이 더 낮은 위치에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겸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 필요와 상대방의 필요가 같이 드러났을 때 내 필요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것이 섬김이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매사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저는 해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실천하려고 할 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참 자유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이 아닌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닮기 위해서는 그거 내려놓아야 돼.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너 그거 없어도 더 해피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고난주간 동안 No is Jesus,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예수 믿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쉽게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 내 명예를 손상시키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잠이 들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조관식 목사, 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거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사상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완전히 다 썩어 있는 존재다, 토탈 부패한 존재다라는 걸 믿잖아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동의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 예. 근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타락했고 너도 타락했으면 네가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고 네가 배신을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 있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이용하지 않고 네 자신이 나처럼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한 것은 은총이냐 억울한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타락한 존재로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데 내가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당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내가 배신을 당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은총의 길에 서 있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억울해가지고 그걸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교훈하셨을 때 나의 실체를 본 거예요. 나는 아직도 타락한 존재로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설교는 수없이 했으면서도 용서에 대한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으면서도 정작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는 스스로 못하고 있는 못난이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할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 제자를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그 제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제자를 위해서 죽었다.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 나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배우는 동안 제가 치러야 되는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저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요. 제가 바로 정리해야 돼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저는 이제 한 단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용서의 문제만일까요? 아니에요. 남을 돕는 문제, 누구도 없는 나에게만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면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나는 항상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할까 자책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믿기만 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수준까지 이르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단어보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는다라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픕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매일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리도록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한순간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은 한순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입니다. 특별한 사건,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십자가가 크기가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라면 그 십자가를 기꺼이 수용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쉽다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서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얘기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삶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인품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그러운 성품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따르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때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3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너무 즐겁고 좋았겠죠. 근데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 3년 하고 볼 것 보고 다 보고 체험할 것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시점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요? 고난과 십자가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가 주님의 입에서 나와요. 내가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신다니요? 고난을 받으신다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만류했어요. 이때가 바로 베드로의 첫 번 신앙의 점검을 받는 시간이었거든요. 중간평가의 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중간평가의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 주님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또 있나 보구나. 근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을 만류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고난을 모르면, 제자가 치러야 될 대가를 모르게 되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빗나간 충성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충성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목적을 하고 오셨어요. 그걸 이제 밝히실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이 표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도 열어주셔야 되고, 막혀있으면 열어주셔야 되고, 닫혀있으면 또 열어주셔야 되고, 고통받으면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성공의 길이 열려, 예수님은 병도 고쳐, 예수님을 믿으면 남들보다 다 잘 돼, 어디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번영신학이었어요. 한국교회 초기는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십자가와 고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진리를 배울 때는 다 도망가고 머뭇거리고 그것만은 아니 되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출발은 잘 돼 있는데 그 믿음 이후에 주님이 주실 풍성한 삶을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 거 맞아요. 예수 믿으면 성공의 길이 열려요. 예수 믿고 저도 병을 고쳤거든요. 저도 폐병을 치유받아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남들보다 다른 면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서 머물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십자가를 직면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닮기 위해서 치러야 될 어떤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었죠.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열두 제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는 제자였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숨어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체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다가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리라 하고 그 시신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숨어 있었지만 많은 향을 준비하여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향을 준비해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해 주잖아요. 그때 12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나요? 어디 갔어요? 너무 대조되지 않나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마가에달 앞방에서 성령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이 다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그들은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르는 대가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기도도 깊이 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세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마디가 좀 길어요. 저 수원에서 왔거든요.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할 줄 모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깊은 뜻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로마의 엄청난 교회 박해를 할 때 그가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꼭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못난 제자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가 패턴이 똑같아요. 맨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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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러나 십자가와 이 고난의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 주님, 제가 지금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의 삶을 이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만들어주세요. 저 그 길 갖고 싶어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성자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었어요. 주님이 자기 부인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쉬운 예수를 선택합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옳은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예수 믿는 길이 어떻게 쉬운 길입니까? 그러나 목숨을 걸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찾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discipleship, 제자도, 제자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를 기꺼이 수용하는 사람, 그를 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과정을 따라오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들이 다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때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다 거기에 참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심지어 연약한 목사님들까지 신사 참배를 합법적으로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다 신사 앞에 절할 때 분연히 이것은 우상 숭배여라고 하면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꺾이지 않으니까 그 교우들이 다 꺾이지 않는 거예요. 교우들이 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를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고문을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이분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냅니다. 이 주기철을 꺾을 방법은 딱 하나 있다. 그가 80대 노모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자식들이 있지 않는가, 아예 석방시켜서 내보내자. 그러면 그 노모를 보고 첫 자식을 보고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협력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석방을 해줬는데 주 목사님은 그 뜻을 알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할까 봐 바로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5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5개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이게 이분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앞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목숨을 아낌으로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온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와서 기도해달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사오나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한 달 두 달로 끝나면 좋잖아요. 수개월 동안 고문으로 함께 고문을 받으면서 힘들어요. 그걸 이기게 달라고 기도한 거. 세 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어떤 목사도 자기 가족 문제에 걸리면은 힘든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 의무도 지중하고 가장으로서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저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소리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이렇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이 바른 길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그는 장렬하게 다시 감옥으로 가서 그 일본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현극의 길을 가고 끝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리 앞에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들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기철 목사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거부해야 될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이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 중간평가에 실격점을 받았던 베드로의 수준인가?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코데모처럼 정말 십자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인가를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죽음의 길, 비참한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가 한참 심할 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려는 이 결단과 각오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고 에바브로티도가 이렇게 살았고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요한과 베드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두고 그가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담기 위하여 내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영적 전투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투쟁이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해찰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완주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내가 그분을 믿은 것처럼 그분 역시 나에게 믿음을 가지시고 나를 대해주셨는데 끝까지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승리의 월계관, 우리는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을 때 주는 월계관, 승리의 월계관을 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부인할 줄 아는 삶이 있는 사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최후에 할 수 있는 유언이고 최후에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는 무엇을 부인하라고 하시나, 나에게는 어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어떤 것을 주셨나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처럼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시대에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를 숙이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예수님입니까? 삶에 유익한 조언 몇 마디 해주시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두는 예수님이셨습니까? 영생을 약속해 줄 뿐 이 땅에 이르는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는 예수님이셨습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나무라지 않는 예수님이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이셨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지 떠오르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오늘 밤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꼬데모처럼 용기 있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제 고백에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